27살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 여성이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사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기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고통을 줬다며 해당 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자, 여기 앞서 본 것과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6살 민정 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부남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는 내용. 자신과 같은 일을 겪으면 각자 팀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민정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뭐 1심 너무 이상한데 2심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날 거다. 아, 그러고 또 지랑 같이 이렇게 재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2심에서 또 그렇게 됐죠. 그 회사에 다니는 전 직원한테 이메일로 다 이렇게 발송이 된 것 자체를 좀 크게 얼마나 퍼졌냐만 본 거예요. 그거예요. 벌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작은 건데 뭐 그냥 내고 끝내버릴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벌금을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맞다는 거를 좀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해 1월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1심과 2심과는 다르게 이메일을 전송한 행위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는 거는 각각 판사한테 달린 부분이에요. 일관된 기준이 나와 있으면 따라서 재판을 해야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지키고 이제 다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재판은 전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만약에 1심에서 2심에서 포기해버리면 전과자 되는 거죠.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명징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공익적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추측하는 거죠. 이 사건이 보도가 많이 되었고 국회에서 다뤘으니까 그래도 공익적으로 보지 않을까. 공익적 목적인지 혹은 비방의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법원의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익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인정해 주지 않을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좀 모독 아닌가. 유엔은 2011년과 2015년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두 차례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 본부를 직접 찾은 PD수첩 제작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그 자리에 앉은 서창록 위원도 있었습니다. Public activities, political activities, even heads of states, these persons are bound to be criticized even in sharp language by others. And then it will be up for the society, a robust society to think whether this is permissible or not.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시민이 형법 제307조 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 당시 공개 변론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홍영기 교수.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학생 한 명이 그 디지털 교도소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언급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독일에 있는 홍영기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도 하고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끊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예라는 가치가 우리 형법에서 그렇게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정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o the question is th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essential to protect the good name of a person? And we tend to think no. 또 형사도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인권을 또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국제법의 입장이고요. 국제인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지난달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고영주 씨도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게 표현의 자유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간첩이라고 믿을 사람 국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우리가 이 정도 민주주의화가 됐고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런 어떤 의견들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서로 타협해가는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것도 먹어. 호주 좋아했잖아. 호주였어? 8년 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정현 씨. 처음에 이제 아빠 아예 존재를 모르니까요. 작은 아이는 단어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 되면은 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거든요. 선생님이 저희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편말 들고서 이렇게 하는데 엄마 해놓고 아빠에서 이렇게 몸을 비비비 하면서 말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진짜 부엌 들어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영상 보고. 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족사진. 법원은 전 남편에게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각 40만 원씩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생각하면 다 가슴 아픈데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것도 불쌍하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것도 이제 고학년인데 저 컴퓨터도 살 돈이 없었어요. 없어갖고 아는 사람 지인한테 안 쓰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해서 얻어다가 갖다 설치해줬어요. 이번에 코로나 그 때문에 컴퓨터도 공부를 못하잖아요. 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조심히 다녀오시고 매일매일 건강해주세요. 알았어. 엄마 안 다치도록 노력할게. 모두가 잠든 밤, 정현 씨는 일터로 향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정현 씨는 전 남편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왔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자 1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결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잠적해버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7,920만 원에 달합니다. 더 이상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마지막 방법으로 정현 씨는 전 남편의 주소지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통지서 피해자 성씨를 명예훼손 성취했다라는 전 남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시아버지가 정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아이 아빠인데 나 몰라라고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 아빠인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를 정말 진짜 눈꽃만큼도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집행시 신고도 하고 갔고. 피의자가 된 정현 씨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게 제출할 진정서를 쓰며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저는 두 아이를 대한민국의 멋진 성인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시키려는 마음은 정말이지 초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숨보다 소중한 제 두 아이 포기하는 일 없게 현명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신다면 용기 내서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그 억울한 점을 호소하려는 사람들의 딱한 목소리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정현 씨와 같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인권보다 소중한 가치는 아동의 생존권이다. 생존권이다.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법도 어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쪽이 법 위반자인 것인데 피해자가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를 발목 잡혀서 죄인 아닌 죄인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진정한 보호해야 되는 피해자는 보호가 되지 않고 오히려 법 위반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는 거는 악법이잖아요. 진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6년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형법제 307조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2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2배가 늘어난 겁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과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개인이 숨기고 싶은 경력이나 성적 지향 같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보안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이제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PD수첩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해외에서 아시아인 증오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